정말 오늘 월요일 날 아침부터 우리 시민들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수원이죠. 한수원과 정부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자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지난 국정감사에 미방위 위원으로서 우리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많은 액체, 기체, 방사능 폐기물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이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수원이 바다 혹은 공기 중에 배출한 이 방사능 폐기물이요, 6천조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최근 한 2년 동안 한 600조, 700조 베크렐이라는 엄청난 양인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전문가 아니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이게 얼마 정도의 정말 대단한 양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주요 핵종인 그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인 것을 감안하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아니면 이 바다 물에 이미 감소하지 않는 방사능이 다 떠다니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이 있었더라고요. 이 원자력 안전법이나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국민에게 알리에 대해서나 이것에 대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미비점이 그동안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병헌 의원님들 같이 저랑 미방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얼마큼 많은 양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나가는 이 방사능 폐기물들이 정말 이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안전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사항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것 같고요. 또 이것을 또 우리 여기 한수원 관계자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얼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만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만약 정말 안전하다면 정말 얼만큼 안전한 것인지,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또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이 폐기물이나 이 액체 폐기물이나 기체가 이게 나가면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조사도 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것도 아마 나올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발전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방사능을 얼만큼 배출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만약 미비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안전을 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이것이 또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또 이런 미비한 점들을 다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토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 그리고 오늘 또 토론자들 열띤 토론 한번 또 궁금하고요. 또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얼마큼 안전하고 또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를 또 밝혀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좋은 그런 의미가 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 주관을 하시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이시자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김혜정 위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정호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다 만큼 멀리 부산 또 경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용재 박사님, 또 한수원에도 오시고 김승평 교수님도 오셨는데 특히 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한국수력 원자력에서는 쉽지 않은 자리인데 와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섭 선생님도 오셨는데 또 아드님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이런 시간까지 와주셔서 저희 토론회를 빛내주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저희 그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7개 환경단체 또는 생협 조직들이 함께해서 우리 뭐 식품의 방사능 감시 활동 또는 생활 속 방사능 조사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 그리고 또 뭐 의료 방사능 문제, 또 생활 속 폐기물에 관한 방사능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해왔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19일 날 이미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원전 주변 수산물과 또 토양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정원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을 하더라도 액체나 기체 형태의 방사능 물질을 외부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자나 또는 뭐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사실은 다 서로 이제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다만 그 영향이 안전하냐 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시민단체에서 참여뿐만 아니라 또 사업자와 정부를 대표해서 관계자 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을 걸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방청석에는 원자력발전소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또는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다만 저희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분들께 뭐 피해를 미치고 또는 내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 안전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피해를 줄일 방법 또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보다 안전한 그런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임을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어진 토론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호준 의원께서 또 그 입법기관에서 또 우리 여기 전병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데 입법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정원준 의원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병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병원 의원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병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젊은 열정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일꾼인 그리고 보배인 우리 정호준 의원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제이자 또 생활 속의 핵심적인 그런 지금 이슈인 원자력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 오늘 좋은 토론을 갖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호준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또 원내대변인으로서 맹활약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당연히 참석해서 또 인사 말씀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또 최근에 제가 국회에
그 국민 안전혁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아서 오늘도 지금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제2롯데월드와 싱크홀의 문제를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오늘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자료를 잘 챙겨서 앞으로 국회의 안전특위 활동 과정에서도 오늘 이 의제를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김혜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 방사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에 얼마만큼 위협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히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우리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호준 의원께서 소위 원전에서 이른바 방사능이 상당한 수치에 그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 은폐해 왔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사실 밝혔습니다만 언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이슈화시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문제가 국민들의 각인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한수원이 또 원자력과 방사능을 다루는 기관에서 보다 정직한 발표와 그리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의지하는 에너지 조달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적 당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의 점차적인 축소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발굴 대책이 병행해서 안정적으로 연착륙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재 당장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 책임자들이 그 수치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안전에 대한 부실을 은폐하는 것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원자력과 방사능 안전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정직한 수치와 그리고 이런 정직한 수치를 통해서 정확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관계 기관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우리 김혜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냥 공론의 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 안전특위에서도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법을 해야 될 사안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입법을 해나갈 것이고 또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사안들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젊은 일꾼 열정의 사나이 정호준 의원님과 그리고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라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어류에서 검출되고 있는 세슘의 문제 사실은 세슘이 검출된 것 자체가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핵물질이 검출됐느냐 방사능 동위원소 중에 어떤 거가 검출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 관점 속에서 몇 종류를 같이 봤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왜 수산물을 보느냐 수산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전은 다 바다 주변에 있죠. 그래서 수산물에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적인 오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을 봤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분석기기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1만 초 분석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시료를 분석할 때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료의 원재료를 그냥 그대로 가서 이거를 분쇄해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건조된 상태의 시료는 아니었고 원재료 시료를 분석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건조를 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료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원재료 상태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포함한 1kg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건조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원재료 시료보다 단위 그 무게당 방사선 양은 그 방사선 물질의 농도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총 59개 시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4개 원전 주변에서 봤고요.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리 쪽에 시료가 조금 많았고요. 영광 쪽 같은 경우는 10개 시료 중에 10개 시료를 가장 적은 시료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종류별로 보면 해조류하고 토양 시료들이 많았고요.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을 좀 몇 개 보기는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뭐 그렇게 특이하게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우리가 보통 세슘을 많이 분석을 하죠. 세슘 134와 137을 합친 요 정도의 농도는 통상적으로 토양에서 검출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원전 주변의 토양 그리고 원전이 아닌 일반 국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 세슘의 농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물론 검출되는 빈도는 우리가 몇 초 동안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검출의 빈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경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요오두가 고리에서 요오두가 검출이 됐는데 이 요오두가 검출된 거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요오두도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요오두가 검출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자료들이 일반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석들을 좀 더 달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경향으로 봤을 때 저희가 59개 시료를 분석했을 때 12개 시료가 분석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를 분석했는데 몇 개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검출률이라고 하는 이 지표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20% 정도 검출이 됐고 고리 지역이 조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농도가 몇 베크렐이었느냐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검출됐느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냐면 검출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료를 분석할 때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출하느냐에 따라서 검출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검출률 1만 초 분석할 때의 검출률이라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료가 지금 저희가 59개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시료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검출률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원전별로 적게는 10개, 많게는 한 25개 정도 이 정도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원전 주변의 오염 현황을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통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경향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뭐가 검출이 됐고 그리고 그 농도 수준은 과거의 이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경향들만 좀 보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고리 원전에서만 요오드가 검출이 됐고요. 주로 검출이 된 것 유감스럽게도 해조류에서 주로 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해조류에서 검출된 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해조류는 어떻습니까? 서식지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류처럼 다른 이 환경에서 오염된 거가 원전 주변에서 잡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해조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의미 있게 보는 거고요. 주로 요오드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부는 또 세슘 134라고 하는 게 숭어 같은 경우에 세슘 134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오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세슘 같은 경우도 134는 137에 비해서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137은 한 30년 되지만 134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핵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건 다른 걸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핵분열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찾아서 배제를 시켜보면 사실은 핵발전소의 문제 내지는 그래서 요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우리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 치료할 때 이 요오드를 캡슐로 해서 몸에 딴 섭취를 하고 방사치료를 하죠. 그러면 몸에 축적된 요오드가 여러 가지 이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다른 걸로 추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거가 영향이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리에서 세슘 134도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반감기가 2년이기 때문에 최근 핵분열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요오드가 검출된 네 종류의 해조류입니다. 농도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농도 또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건데 약간의 좀 특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에서 검출된 거하고 그 다음에 어류에서 검출된 것들은 주로 고리 같은 경우는 원전 주변에서 조금 많이 검출이 됐고요. 해조류에서 검출된 요오드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게 검출이 됐습니다. 이런 특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하고 기존의 자료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했지만 토양에서 검출된 이 정도의 농도 한 100벡크렐에서 한 500벡크렐 사이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죠. 이 정도의 농도는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검출률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국토에서 검출된 농도하고 또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어디를 대상으로 분석했느냐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일반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지금 기존의 우리나라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세슘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몇몇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이런 특이한 작목을 제외하고는 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농산물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일반 수산물에서는 그럼 어떠냐? 숭어에서 세슘 134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어떤 137 검출된 거하고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결과들입니다. 그럼 숭어에서 왜 이렇게 검출이 됐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숭어는 굉장히 뻘 중에서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온배수가 배출되는 그 지역에 약간의 온도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자주 잡히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류를 분석할 때도 숭어를 꼭 분석하는 이런 대표 어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34가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오드 131은 어떠냐? 이건 정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농도로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3년도 정부 조사 발표인데요. 이 농도의 요오드의 농도 수준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새로운 거를 확인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요들에 있어서는 약간 좀 달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이 원전 주변이 아닌 일반 이 바닷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 수산물과 그리고 해조류 중에서 요오드를 검출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검출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그러나 농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도의 수준을 보면 경향만 놓고 보면 원전 주변에 있는 해조류에서 검출된 요오드보다 약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세슘 137 같은 경우는 원전 주변이나 일반 국토나 이렇게 검출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농도의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에서도 확인된 거고, 다만 해조류에서 검출된 요오드 농도는 원전 주변에서 검출된 것과 기타 오염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검출된 요오드 수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냥 경향으로만 놓고 보면 한 10배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해석한 거고요. 그거는 비단 이 여러 가지 이 어류뿐만이 아니라 해조류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면 농도가 대부분이 다 검출 한 개 미만으로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듯이 원전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의 문제, 이거는 액체 상태 혹은 기체 상태 또 다른 어떤 이 폐기물의 상태로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 주변의 상시적인 오염의 이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들이 매일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분석해서 검출률이 얼마가 나왔다, 그리고 세슘의 농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의 조사 결과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조류에서 131이 검출된 것을 그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원전 주변에 요오드 131 농도하고 기타 다른 지역의 131 농도하고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현재 지금 원전에서 가동하고 있는 그리고 배출하고 있는 이 폐기물, 특히 액체 폐기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걸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갑상선 암의 요오드 치료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갑상선 치료할 때 투여되는 요오드의 농도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있다가 그런 요양소에 갔을 때의 방감기의 농도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소변을 통해서 쏟아낼 정도의 농도, 이 정도가 돼야 실제로 원전에서 배출하고 있는 액체 폐기물의 양하고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원전에 의해 원전에서 액체 폐기물에 의한 이런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다, 또 원전의 원인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추정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 원전을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온배수를 이용한 이 농산물 재배, 또 여러 가지 이 어류를 키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런 문제,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승소를 했던 갑상선 암과 관련된 요게 우리나라에 지금 큰 어떤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된 어떤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은 나중에 토론할 때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철 변호사입니다. 다음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의 그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능 분석센터의 김영재 박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영재입니다. 최근에 제가 업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무리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괴로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그동안 수행했던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적 근거하고 조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이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축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어떤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폭 설량 평가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그 방사능 조사의 그 법적 근거를 볼 것 같으면 원자력 안전법 104조에 의해 가지고 제1항과 2항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요. 1항은 그 원자력 시설 사업자나 설치자 운영자들이 이제 그 직접 방사선 환경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고, 2항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업자가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기술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이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기 같으면 우선 방사선 조사도 하고 방사능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그 감시 포스트에 ERM이라는 정밀 측정 장비를 측정에 갖다 놓고 공간 감마 선량률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에는 저희가 하나를 갖다 놓고 확인 감시를 하고 있고,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은 사이트별로 대략 한 10개 정도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기술은 또 전국적으로 128개의 감시기를 가지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집적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지당 12개 지점에서 매 분기별로 감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을 경우에 볼 것 같으면 부지당 5개 지점에 대해서 감마 동의 원서를 연 2회 확인 감시를 하고 있고, 또한 부지당 2개 지점에 대해서 스트론튬 90이라든지 또는 플루토늄 238, 239, 240을 또 조사하고 있고, 플루토늄 240하고 249의 그 원자 비율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기원 원인이 어딘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역시 해저 퇴적물도 부지당 2개에서 6개, 그러니까 취수구하고 배수구에서 해조류를 아니죠 해조토를 채취를 해서 감마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이라든지 플루토늄 또 플루토늄 원자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성 발전소 주변에서는 매달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를 감시하기 위해서 대기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또한 솔잎시료에 대해서도 매달 저희가 감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나 지하수, 지표수, 빗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수에 대해서는 역시 죄송합니다. 취수와 배수구에 대해서 해수를 채취하여 감마 동위원소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역시 스트론튬과 프로토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빗물 경우에는 이제 그 각 원전의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데 그 기상 관측소에서 매월 빗물을 채취해서 감마 동위원소라든지 삼중수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성 같은 경우는 거리별로 남북 방향으로 각각 세 개씩 빗물을 채취해서 매달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시료 발전소 영향을 보기 위해서 우유, 배추, 쌀을 하고 있고요. 우유는 이제 그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채취된 우유에 대해서 감마 동위 원소 역시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탄소 14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추나 쌀은 수확기에 1회 부지당 2개 지점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마 동위 원소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해양 시료 역시
취배수구에 대해 취수구와 배수구에 대해서 어류와 해조류를 채취해서 감마 동의원서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사 지점이 되겠고요. 월성 한울 영광 고리 발전소 조사 지점이 되겠고 여기 한편 보시면 발전소하고 거리가 한 20km 이상 떨어진 발전소 영향이 굉장히 좀 적을 거라고 판단되는 20km 이상 되는 지점을 대조구로서 비교 지점으로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 감마 선량률은 최근 5년 동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간 감마 선량률은 10.8에서 대략 많게는 14.1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공간 집적 선량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세슘 137 경우에 보면 불검출에서 많게는 2010년대 41 베크럴 퍼 킬로그램까지 갔는데 이 정도 농도 범위라면 전국의 일반 표층 토양에서 검출되는 세슘 137의 범위인 불검출에서 252 베크럴 퍼 킬로그램 수준과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스트론튬도 역시 조금씩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검출에서 대략 많게는 뭐 한 2.19 정도 검출되고 있는데 이 농도 범위도 일반 표층 토양에서 검출되는 스트론튬 수준 범위 수준 안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비원전 지역에서 원전과 무관한 우리나라 전국 국토를 놓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좀 90년도에 저희가 전국 대략 한 1000개 지점, 1000개 이상 되는 지점을 다니면서 조사한 그 비교란 지역, 어떤 농토라든지 이렇게 교란돼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인간의 활동이 있었는지 말고 비교란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현 결과 이렇게 이제 강원도 지역 쪽에 좀 칙생이 잘 발달된 지역이 좀 높게 나오고 또 제주도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세슘 137은 검출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2013년도 퀸스 지방 측정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서울에서 채취된 토양을 볼 것 같으면 13.9 베크럴 퍼 킬로그램 정도의 세슘이 검출되고 뭐 군산 같은 경우는 19, 그다음에 이제 강릉이나 뭐 수원에는 11 정도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물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퇴적물에서도 세슘 137이라든지 스트론튬 90이 조금씩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도 2009년 최근 원전과 큰 변화는 없고요. 뭐 스트론튬도 전국의 다른 토양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스트론튬도 역시 발견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 수준 안에 원전 주변에서 나오는 농도 범위가 들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플루토늄의 농도를 보더라도 농도 플루토늄은 이제 농도 수준보다는 어떤 플루토늄의 그 원자 비를 봐야 되는데요. 토양에 이 회자 퇴적물이나 토양에서 검출되는 이 플루토늄의 원자 비 플루토늄 이산화공하고 플루토늄 이산화구의 비율은 뭐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대기에서 검출된 수준과 큰 차이 없고 어떤 그 뭐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에서 검출되는 세슘 137 수준을 볼 것 같으면 불검출에서 많게는 한 3.19, 보통 한 1에서 한 2mBq 수준으로 그 검출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우리나라 그 전 해역에서 검출되는 수준이고 또한 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국외의 해수에서도 발견하는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중수에서도 불검출과 이제 농도가 검출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1500이 조금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경우보다 좀 높은 경우인데 이거는 월성 발전소 1호기하고 2호기가 이때 전부 가동을 중단하고 1호기는 이제 그 수명제 때문에 중단돼 있었고 2호기는 역시 이때 정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출량은 적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해수의 흐름이 그때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농도만 좀 높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수에서도 스트론튬 등이 검출되고 있지만 이것도 국내에서 발견되는 수준, 그다음에 여러 다른 해역, 국내외, 국외에서도 발견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나 빗물도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나 이런 어떤 저 식품실에서도 놓고 볼 것 같으면 우유에서도 보면 불검출에서 0.02 뭐 많게는 뭐 0.03 베크럴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이 우유도 세슘 130이나 스트론튬이 검출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정도 농도는 원전과 관계없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검출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소의 경우는 이제 세슘 137이 최근 5년 동안 불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곡류의 경우는 이제
주로 쌀이 되겠는데요. 불검출에서 0.025, 많게는 뭐 0.05 100g 수준으로 매우 금미량이 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류일 경우에는 이제 불검출에서 보통 한 0.1이나 0.2 100g 수준으로 나오는데 2012년과 13년에는 조금 여기 7, 그 다음에 세준 137이 2013년에는 6.8 정도 조금 평소와 다르게 높게 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식품에서 그리고 해조류에서는 세슘 137 그게 이제 많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반 식품 중 세슘 137 농도 범위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 여기서 검출된 수준이 숭어를 제외하고 0.393 백크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국내 식품 기준에는 훨씬 미달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숭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발전소의 역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의 잔존 역량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012년 5월 달에 첫 번째 발견된데 이때 세슘 134의 농도가 4.99, 그 다음에 세슘 137이 7.08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세슘 134는 그동안 과거에 한 번도 거의 검출된 영향 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거 원인이 뭐냐 저희가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두 핵종 간의 비율을 보면 그 당시 검출될 당시의 비율을 보면 0.7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그럼 발전소냐 아니면 그 어디냐 후쿠시마냐 이거 원인을 파악할 때 이제 발전소 폐기물 조사도 해 보니까 발전소에서는 세슘 137이 소량 배출되는 건 맞았지만 세슘 134는 검출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쿠시마의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냐? 후쿠시마에서 2011년도 3월 11일 날 후쿠시마에서 그 사고가 나고 대기로 방출이 됐을 때 세슘 134하고 137의 농도 비율이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1이라고 약 1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이고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입니다. 그러면 세슘 134는 그 2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이때의 값을 후쿠시마가 그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3월 11일로 그 붕괴를 붕괴 보정을 하면 약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성하고 고리에서 발견된 것은 후쿠시마 영향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에서 나온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방사능 비율이 대략 0.56이 되고 이거를 역시 붕괴 보정을 해주면 대략 1에 가까워집니다. 아까 저 그 이 소장님께서 그 발표하신 그 원래에서 잡힌 숭어가 그 세슘 134도 나오고 137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채취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취 시기를 대략 9월 30일로 가정을 하고 2011년 3월 11일로 붕괴 보정을 하면 그 앞에 그 여기 저 이용근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값은 비율이 대략 1.09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측정의 불확도라든지 이런 그 측정 오차를 감안하면 후쿠시마 때 방출된 비율 대략 1과 비슷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과 무관했던 그 당시 강릉이나 완도에서도 숭어가 검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그 조사 보고서에 다 기록을 하고 공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숭어범이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강릉에서 검출된 숭어의 그 비율도 역시 2011년도로 붕괴 보정을 하면 약 1에 가까워지고요. 완도의 숭어도 붕괴 보정을 하면 1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숭어 외에는 타 핵종도 타 어류에서는 사실 세슘 134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오로지 숭어에만 검출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숭어의 그 먹이 특성과 저희가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한 방사능 영향 평가를 볼 것 같으면 연간 그 1만의 선량 기준인 1mSv에 도달하려면 이 가장 최고로 검출된 숭어를 얼마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가 하면 대략 한 세슘 137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약 한 10톤 정도를 섭취를 해야지 1만의 선량 기준을 도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원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11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세슘 137이나 134등이 날라왔습니다. 그때 날라올 때 비율이 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대략
그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편수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원안이나 그 당시 이제 교과부가 되겠죠. 그 안전기술원은 저희가 발표를 했죠. 오기 전에 그 4월 한 4일 정도에 이렇게 이제 온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냈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쪽으로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도 이제 그 실제 그 이후에 기류 분석을 해보면 실제 이렇게 보면 기류가 남부지방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4월 6일 7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공교롭게도 비가 왔습니다. 비 안 오고 그냥 그 바람만 불어갔으면 되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그 이쪽 그 우리 그 남부지방 쪽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공기 중에 세슘 134와 137의 그 농도 분포를 볼 것 같으면 대략 여기 남부지방 이쪽에 조금 약간 붉은 기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검출된 세슘 134와 137의 농도는 굉장히 극미량입니다. 검출 기술 수준이 좋아서 검출된 거지 사실 과거의 검출 기술이라면 검출되지 못할 수준의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이제 토양에 잔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빗물에 의해서 씻기 위해서 이쪽 이제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기수역에서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두 가지 부유물이라든지 침전하게 된다. 침전하게 돼서 이제 퇴적하게 되고 이 퇴적된 거를 숭어가 섭취를 하면 이제 그 몸속으로 세슘 134와 134가 전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쿠시마의 어떤 그 방출된 세슘 137과 134의 비율과 그다음에 그 숭어의 어떤 먹이 그 섭이 특성과 맞물리면서 저희는 이제 후쿠시마 역량이라고 잔존 역량이라고 저희가 감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이 사항은 고리의 그 이쪽 고리 원전 있고 고리의 그 북서쪽에 보면 삼각산이라고 있습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그 고리 민간환경 감시기구와 토양 시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최고 465로 일반적인 토양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거 원인이 뭐냐 조사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살펴보기 위해서 삼각산과 무관한 고리 원전과 무관한 계룡산, 삼불봉, 그다음에 송리산, 문장대, 청법대, 경주남산 등을 다니면서 시로 채취를 다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리 주변 역시 그거 비슷한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역시 보니까 고리 주변 삼각산이 역시 높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산에서도 넘으면 52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송리산일 경우 청법대 토양일 경우는 848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리 완전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세슘 137이 검출이 되더라. 그러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슘 137하고 프루토늄의 비율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전국적으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이 검출된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비율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X축이 스트론튬이고 세슘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Y축이 플루토늄이야. 그러면 세슘이 검출이 되면 플루토늄도 같이 검출이 됩니다. 두 개의 비율은 거의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토양에서의 거동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비례 관계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대략 0.025 정도 되고요. 고리 지역 삼각산에서 검출된 세슘 137과 플루토늄을 분석해서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이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때 기울기가 0.026이 나옵니다. 두 개의 기울기는 개체고 차량 이런 걸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그 발전소 역량이라기보다는 과거 핵실험의 역량으로 일어난 잔존 역량이라 판단했고요. 또 다른 것 보면 플루토늄 239하고 249의 그 비율을 가지고 놓고 보면 역시 고리 삼각산에서 검출된 세슘이 플루토늄이 발전소의 기여분보다는 과거 핵실험의 잔존 역량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조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조금 상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05년도에 저희가 고리 주변 일대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5년 10월달 고리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저희한테 그 의뢰를 했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 해조류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이 되니까 왜 그러냐 원인을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2006년 2월달에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그 미역이나 다시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상반기 2월달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미역, 곰피, 뭐 어류, 고리 액체 폐기물, 하천수, 해수까지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해수에서는 요오드 131이 검출이 안 된 상황이고요. 우선 하천수를 놓고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고리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하천수를 보고 같으면 고리 주변의 하천수는 그 요오드 131이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환자의 영향인지 그 고리 주변 하천에서도 미량으로 요오드 131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리 쪽에서 요오드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부산의 여기 수영강 중에 요오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수에서 보면 여기 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지금 농도가 큽니다. 지금 여기 이 농도 크기가 0.03 베크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하천수를 다시 또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고리 수영강 쪽에서 요오드 131이 더 높게 검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고리 주변 원래에서도 그 요오드 131이 해줄 위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밑에 있는 칠암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역시 이쪽 수영강에서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게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동그라미가 0.15 베크럴 수준이면 이 정도면 굉장히 농도가 높죠. 그래서 수영강 쪽 이쪽 고리 해운대 여기 미포 쪽에서 송정 쪽에서 발견된 해조류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1차나 2차나 공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다시 또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고리 말고 월성 그다음에 울진까지 다 조사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에서도 검출이 되지만 발전소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요오드 131은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원전 지역 하천 역시 하천에서 요오드가 바다로 가서 그 바다가 바다에 있는 그 바닷물에 있는 요오드 131이 해조류로 전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입원은 어디냐? 그 하천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국 하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지방측정소에 있는 그 인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2007년, 뭐 8년, 9년까지 계속 해오다가 이제 2010년부터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는 중단된 후쿠시마 사건도 그 이후에 터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2009년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녹색으로 나오는 점들은 사실은 그 불검출입니다. 이게 점이 있는 데는 전부 조사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수계에 그 하천수를 채취해서 근데 놓고 보면 이제 그 동그라미 커지고 그러면 그 수치들이 커지는데 이 수치들은 지금 굉장히 그 단위가 어떻게 보면 로그 스케일로 조금 그 수치가 좀 크게 보셔야 될 텐데요. 역시 보면 검출 빈도라든지 검출되는 농도라든지 놓고 보면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역시 인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주변인 여기 광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제주도에서 미량 여기 있고요.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산 쪽 여기 대구 그리고 이제 발전소 주변에서도 일부 있긴 하지만 빈도수라든지 농도 수준을 보고 보면 우리 전국 수계에 비하면 좀 낮다. 그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요오드 131의 그 원인 요오드 그 해조류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된 원인이 그 발전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소가 100%는 아니다. 100%로 몰아가면 발전소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원자력 시설 대부분 조사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대부분 과거의 변동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과 무관한 일반 지역과 농도가 비슷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어류에서 세슘 방사선 세슘이 검출된 사례들이 있으나 이거는 이제 수호의 경우에 발전소라기보다는 후쿠시마의 어떤 잔존 영향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세슘이 높게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역시 그 강대국의 핵실험이 아직까지도 잔존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조류나 하천수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된 원인은 저희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의료용이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환경에서 검출이 되면 그러면 자 이 방사능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평가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저희가 제가 이제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우선 세슘 137하고 그 비교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K40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K40은 천연에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로서 그 우리가 필수적으로 늘 먹어야 되는 그 미네랄 원소 중에 하나, 필수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특정 비율로 K4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사선 피폭수 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선량 환사라고, 환산인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슘 137보다는 K40이 더 큽니다.
그 성인일 경우에는 그 세슘 137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유아일 경우에는 42로 선상 선량 환산 인자가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도 범위를 놓고 볼 것 같으면 대략 분유 같은 경우도 보면 K40이 거의 1000배 이상. 그다음에 뭐 어류에서도 보면 1000배 이상 K40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인 몸속에 보면은 몸속에 보면 대략 70kg 기준으로 했을 때 4,400 배크럴의 K4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실은 방사선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앉아 있는 분한테 지금 피폭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인류가 번영해 왔고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미량의 방사선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고 그걸 어떤 DNA 상의 손상이 생기면 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15배클이 들어있고 농도로 환산해 보면 125배클 per 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세슘 137하고 K40하고 비교를 해보면 쌀, 밀, 콩, 우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게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중장 연구를 통해서 보면 K40은 주로 100 여기 저 100이면 식품 기준 세슘 137과 134 합한 식품 기준보다도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수준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세슘 137은 굉장히 낮은 농도로 대략 농도 비율을 보면 K40이 세슘보다는 거의 1000배 또는 2000배 이상 높게 K40이. 그래서 방사선 피폭이 되는 수준을 놓고 보면 K40이 세슘에 비하면 여기 빨갛게 살짝 있는 게 세슘 137이고 이 큰 축이 다 K40입니다. K40에 의해서 사실은 대부분 방사선 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먹고 있는 쌀이 가장 많은 피폭을 주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배추입니다. 왜냐? 먹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위험하다, 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자연계에서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슘이 현재 지금 그 검출되는 어류에서 검출되는 거라든지 이런 식품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세슘 가지고는 너무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기준치를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되고 걸러야 되겠지만 어떤 미량의 수준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은 없는 게 좋지 않겠냐,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의 차이는 숭어에서 세슘 134가 검출된 거와 또 요오드가 검출된 것에 대한 해석에 명확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어떤 두 분의 견해를 보충하면서 두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한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발제는 시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리고 체험에서 느끼는 원전 주변 방사능에 관한 문제를 서토독 실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용근 박사님하고 발표하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원전의 방사능 물질 배출에서 보통 많은 시민들은 방사능 누출이 데리마일이나 후쿠시마, 체르노빌처럼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방사능이 누출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정상 가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것들이 바다와 대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여러 핵종들은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걸러내는 기술이었거나 또는 돈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배출돼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10년간 기체 방사능 배출량은 정호정 원실에서 고성화 씨가 다 밝힌 건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 폐기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문제인데 삼중수소가 뭐 99.9%다. 다른 거는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월성 원전 보면 한울 원전에 비해서 21배, 고리 원전보다 16배, 한빛 원전보다 14배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월성 원자력 발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삼중수소의 농도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온배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 오류를 유통하고 있고 지금 또 수경 채소 배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영역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기장 군민 전체가 이것을 먹겠다고 해서 얼마 며칠 전에 이게
이미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뭐 과연 괜찮은 거냐?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봐라,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온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원전 같은 경우도 온배스를 이용한 그 따뜻한 물이 녹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주말 락시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환경량을 보니까 이미 킨서에서는 그렇고 저희들 연구에서도 많은 것이 검출됐죠. 마찬가지로 해주리에서도 요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소송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실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소변에서는 평균 리터당 23.6배크렐의 그런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과학연구원의 연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전 주변 지역 5km 안에 있는 여성들이 갑상선 암 발병률이 30km 반경에 있는 사람보다 그 유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2.5배 더 높다. 굉장히 그런 유의미한 결과고요. 그리고 또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고리원전에 있는 이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고리원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갑상선샘 암 발병률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비싸다. 3배나 더 많다. 혹시 아까 요구도 검출량을 보면 수도권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실제 환자들은 고리원전 주변에서 3배나 더 수도권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이번 부산 동부 지원에서는 고리원전 주변 거주자와 갑상선 암이 발병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원고 승소를 내렸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본 건데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농도입니다. 주민의 소변 속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전에 가까울수록 30km를 밖으로 나가면 영향이 거의 안 나타나지만 안에 있는 나리, 업천, 이런 시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보신 겁니다. 방사능 노출에 안전한 양은 없다. 노출 양이 비례해서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많은 시민들은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은 양이니까 몇만 불이니까 안전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양의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오히려 노출될 경우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리 원전 주변에서 방제 5년마다 하는 방제 훈련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이게 신문이 나다 보니까 한소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막 그 적은 양의 수산물이라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암 발병이 높아진다는 건데 우리 한두 번 들은 얘기냐?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냐? 이건 뭐 다 잘 아는 이야기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이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차를 조심해야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성적 노출이 더 위험하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계 원전 주변 건강역학 영향 연구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전 주변 지역의 건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프랑스 원전 주변에는 5km 이내에 거주 5세의 아이 백혈병 발병률이 2배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독일 원전 주변 지역에 5km 이내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도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아이들보다 백혈병이 2배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 원전 사이트고 이걸 근거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소원과 정부 주장을 보면 어쨌든 원전 주변의 수산물과 해조류가 옛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거나 아니면 과거 핵실험의 결과이다. 이런 것이고 요오드는 약으로 복용한 동위원소 치료제의 최배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들과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장에는 12개 요항은 있습니다. 기장업을 중심으로 7개가 있고 정관을 중심으로 한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기들이 다시 작년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동남권 의학연구원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항에서는 요오드가 났다는 게 자기들 밝혀냈고 나머지 역사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이야기 말은 이것이 뭐 요양원에 인한 원인이다. 자기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방사물질이 방광기를 짧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앞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삼중수소가 방광기가 10년이 12년이 짧은 게 아니죠. 이걸 짧다고 한다. 저는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분명히 사실인데 별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1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랐는데 이번에 정유준 국회의원실에서 그걸 밝혀냈습니다. 두 번째, 액체 기체 폐기물 배출 주기라든지 방사능 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투명합니다. 뭐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10만 분의 1로 줄여서 보고를 했죠.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 부품 비리, 납품 비리, 그때마다 자정을 이야기하고
조명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성적 조작을 했는데 또 뭐 결의대를 하고 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뭘 한다 해도 도저히 일반적인 시민으로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이 원인이 한 한수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연료 교체 시기에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기체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 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최근에는 인근 방사능 오염 영향 부정하고 안전한 식으로 일정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 딱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농수산물 생산 유통, 뭐 온배수를 이용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개선대 측은 첫 번째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사능 폐기물 배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올바르게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죠. 커다란 철조망이 쳐져 있고 정보 요기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이거는 국가 기밀이다.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방제 시설에 참가했는데도 사진 하나 못 찍게 합니다. 아니 방제 훈련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인데도 사진을 하나 못 찍게 하다니 이런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원전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행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 우리 안전과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 종류 및 배출 시기, 실시간 공개가 중요하고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대량 배출되는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원전 주변 주민 갑상선 암미단 역학 조사를 전면적으로 제일 실시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명이 난 만큼 일시적이고 아니면 소규모에 그칠 게 아니라 대규모적인 갑상선암 역학조사를 전면제 실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법적 감시기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하나 요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알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정보 요구에 대해서 평상시에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서는 법적으로 시위를 가지는 감시기구의 성격을 띄어야만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제자들의 발제는 총 55분 진행했습니다. 예. 시민의 시각에서 발제하신 분이 대략 두 분이라고 알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 발제하신 우리 김 박사님께 한 분이신데요. 발제 시간의 배분은 정부 측이 더 많습니다. 예. 제가 30분을 드렸고 우리 두 분, 나머지 두 분에게 할애된 시간은 25분이 채 못 되네요. 그래서 균형 있게 지금 발제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론 역시도 뭐 대략 균형 있게 지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발제 내용을 포함해서 발제자들의 조사 결과나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실 텐데요. 순서를 먼저 고리 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고 얼마 전에 1심 판결을 받으신 이진섭 주민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갑복 한수원 책임연구원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네 번째는 김승평 교수님께서 토론을 각 7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 7분 정도의 시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질문을 위주로 한 발언의 기회를 할애하고 마지막 종합 의견을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할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진섭 이번 소송을 제기하셨던 이진섭 주민을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할 것 없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주민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쟁점 인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소송을 처음 진행하게 된 동기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리원전 3km 내에서 태어나서 발달장애로 태어나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직장암이 발병이 되면서도
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장모님이 또 위암이 발생이 되고 처형이 또 갑상선암에 발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소송이 제기가 나고 끝이 나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동소송 준비한다고 저희 지역 주민들 갑상선암이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가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는데 일광면 장안읍 십자 얼마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한 개 읍면에 만 명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이 140명입니다. 그것도 갑상선 암 환자만 140명입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이런 거 다 빼고 140몇 명이 암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송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고리원전 한솜 동남권 원자력에서 41명만인 줄 알고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신고받은 것만 140명입니다.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안전하면요 원자력 발전소 의상 바로 근처에 지으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여기 못 짓습니까? 왜 저희들은 고리원전은 발전소 6개를 지어야 하고 2개를 건설 중이고 2개를 계획 중이고 10개를 우리 저희들한테 지금은 왜 몽땅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안전한 거 알아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140명에 대한 숫자 매일 하루에 5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해석한 방법 저 소송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 주민들 사실은 뭐 모든 검사하셔갖고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갑상선 암이라도 다 검사하셔갖고 다른 포괄 지역하고 비교해갖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기장 지역 다른 지역보다 훨씬 공기가 좋습니다. 왜? 내가 느끼는 공기는 훨씬 좋습니다. 저희 주민들 기장미역, 기양다시마 그런 거 채취하면서 먹고 삽니다. 왜 거기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일어나고 한 다음에 다시마 미역 품귀 현상이 났습니다. 미역값 두 배 뛰었습니다. 왜? 방사능이 좋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그 미역이 어디서 크는 줄 알고 계십니까? 원정 반경 3km, 4km의 바닥까지 다 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소송 제기하고 나니까 말도 못해요. 지역의 특산물 파괴하고 지역의 땅값 대가 박살낸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땅값 떨어지고 뭐가 안 되는 거지 왜 제 탓을 얘기합니까? 저도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소송 제기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회마저도 관심 없었습니다. 제 혼자서 치고받고 싸움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으면 오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별 문제 없겠지요? 문제 없으면요.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도 저희 주민 건강권 제발 좀 어떻는지 이거 내용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 대놓고 사람 검사해갖고 다른 지역 검사하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는 차도 별로 안 댕깁니다. 뭐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건강보험을 해갖고 하시면 됩니다. 뭐 힘든 일입니까? 저희 먹고 사는 것도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축적되어 있는 거 매일 바닷가에 낚시해서 먹고 살고 바닷가에 앉아서 미역 다시마 건조해 먹고 사는 사람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났으면 제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왜 소송을 제기했냐면 2012년도에 벌레가 있을 때 어쨌습니까? 원자력에서 감추었습니다. 벌레가웃 후쿠시마의 첫 번째 시작은 벌레가웃이었습니다.
그 어쨌습니까 지금 고려 원전에서는 모른 척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벌레가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려 원전은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 진행했을 때 고려 원전에서 전화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최소한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도리입니다. 현재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네 마음대로 시부리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너희한테 그렇게 할 텐게 너희는 주문 주는 데가 먹고 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많은 원자력을 아직 안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안고 싶으면 전기 많은 쓰는 곳에서 안아가세요.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울에다가 한 20개 정도 지으면 아마 서울 사람들 다 서고 남을 겁니다. 20개가 안 되겠다. 한 30개 지어야 되겠다. 원론은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갑상선 암 검사하는 거 요즘에 뭐 목에 초음파 하는 거 한 방이면 됩니다. 그거 다 하셔갖고요. 전수 역학조사 끝나갖고 다른 지역의 숫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40명이 아니고 저는 아마 10일 말까지 200명이 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하고 오고 있고 한 마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가구 사시는데 40명이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얘기하는 안전도 이해가 되고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 영역 발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에 대한 암 검사를 실시하고 전수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갑복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방사선 환경 분야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이갑복 책임 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도록 한 데 대해서 한손 한 직원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도 국내 전력의 이제 안전적인 공급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규제하는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환경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 부지별로 매년 방사선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인터넷 공개, 아까 뭐 인터넷 공개가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이라든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의 방사선 관리 연보, 환경 방사선 조사 보고서와 같은 방사선과 관련된 배출 실적,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고 저희 한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제 민간 환경 감시 기구라는 것이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발제를 하셨던 원자력 안전 기준에서도 객관적으로 독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관에서 복수적으로 조사하는 결과들은 다 일반 국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세슘과 요오드와 같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던 것이 이제 주제로 선정이 돼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수원 입장에서 세슘과 요오드 방사성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 있는 발생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세슘이라든가 요오드 이런 검출 현황들이
매년마다 투명하게 보고서에 수록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자료를 숨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조사 자료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보다는 대조 지역에서 더 높은 세슘과 방사성 유도가 검출되는 결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투명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 자료로 유오드 1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발제자분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료용 그러니까 핵의학용 동위원소에 기인한 것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핵의학용 방사성 동위원소 배출량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1년에 배출되는 양보다 천문학적 숫자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방사선 이용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몇 배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 천문학적인 숫자로 배출되고 있다. 즉 그 아까 전국적으로 방사선 유도가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토론회로 말씀드린 분이 이제 저희들 이제 그 갑상선암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반론이라든가 언급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의견보다는 이 소송이 나오고 나가지고 1심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한소원은 공식적으로 이제 승복하지 않고 한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소송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소송이 소송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많은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이 신문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대 그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 양과 다른 대조 지역의 양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그 다음에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의 암 발생 위험도 간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한손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저 지역 원고로 나오신 우리 이 선생님의 지역 주민에 대한 전수 암 검사나 전수 역학 조사 뭐 이 요청에 대한 뭐 한손의 입장이나 앞으로 소송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뭐 이런 건 없는가요? 그러니까 소송에서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가 언급하기는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송 대응 방안이 아니고 요 요청 사항에 대한 그래서 예. 전수 역학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 소원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거는 객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역학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주관한다든가 저희들이 관여해서 역학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객관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믿어 주는 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결정된 정책에 따라 충분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 다음 토론자를 모시고 다음 종합 토론에서 잠깐 말씀하시죠. 이상홍 그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모시고 다음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입니다. 그 좀 전에 그 발표하시면서 그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2, 3년 되었죠. 이게 발표가 된지요. 한 2, 3년 되었고 아마 서울의 라마단 호텔에서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어떤 원전과 암과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원자료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특히 이제 갑상선암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발표를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을 수정을 현장에서 바로 하셨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된다라고 자료 내용을 수정을 하셨고 그 자료 내용을 수정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바나나의 뭐 그 칼륨 방사능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뭐 세슘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는데 그렇던 자연 방사능과 인공 방사능을 비교를 하면서 뭐 농도가 비슷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보건을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인공 방사능 물질들이 원전 주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기준치한 것들이 안전 기준치가 아닌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기준치도 30세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 키우는 어머니들도 와 계신데 특히 이제 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인들보다 한 30배 이상 방사능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말씀이 나오신 제가 되게 방금 놀랐습니다. 그 균도 아버님께서 400가구를 조사를 하니까 40명의 갑상선암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놀랐던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 놀라기도 했지만 경주랑 너무나 유사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선생님께 그러면 이 400가구를 조사한 곳은 어느 지역이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원전 반경 5km 지역에 있는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 400가구에 40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놀랐던 이유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반경 한 1km 지역 가깝죠. 지금 선생님이 조사한 곳보다 1km 지역 나으리에 있는 50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한 8명이 나왔습니다. 50가구 8명. 400가구로 환산을 하면 64명이 되는 거죠. 그 저희들이 이제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들 사례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50가구에 한 450가구에 한 200명 정도 주민이 되는데 8명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 이제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인구 10만 명당 59.5명의 갑상선 암에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200가구 8명이면은 10만 명으로 환산하면 4,000명이 갑상선암이 되는 거죠. 한 67배 정도 국민 발병률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학조사와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 저희들이 뭐 2013년도 그 고리 원전의 블랙아웃 은폐 사건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도에 월성 1호기에 사용 후 해결 요봉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락하고 거기서 일부 이제 방사능도 나오고 했는 부분들이 은폐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은폐가 될 수 있었던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이제 킨서 주재관들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라는 부분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러한 은폐 사고들 중에 방사능 누출 사고는 없었을까라는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한수원하고 그 원안위로부터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월성원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감마 핵종 같은 경우에는 세슘 같은 감마 핵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으로 그 배출되는 액체 폐기물이 리터당 50베크렐 이하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렇게 받은 자료고요. 그러니까 총량 규제가 없습니다. 농도 규제만 있기 때문에 그저 50베크렐 이하로 희석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면 무한정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우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감에서 공개를 했듯이 그렇게 많은 방사능이 나와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수소 같은 경우에는 발표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얼만큼 나왔는지. 그런데 이제 월성에서는 엄청 많은 이제 삼성수소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는 제주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월성 1호기 수면장 관련돼 갖고 이제 많은 자료들을 접하다가 이제 그 냉각재 누설과 관련된 규제 내용도 저희들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시간당 20kg의 냉각재가 상실되는 것은, 그 이제 뭐 그 예를 들어 전기 발생이나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이나 어떤 뭐 균열이 있어 갖고 약간씩 이렇게 새는 냉각수들이 있겠죠. 한 시간당 20kg 이하의 냉각수가 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사고라든지 원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정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위험한 냉각수가 방사능에 오염된 그러한 물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상적으로 실제로 이제 울진 원전 앞바다에서는 그 방사화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자로 내에서 방출되지 않는 한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물질들이 울진 앞바다에서는 계속 보고가 되어 왔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원전이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서 우리가 좀 같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그 여러 교수님들도 나와 계신데, 최근에 경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 해체 연구소인가요? 연구센터 유치와 관련되어서 1분 안에 좀, 예, 지금 이제 뭐 경주, 울산, 부산에서 뭐 유치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경주에서 이제 설명회가 있었어요. 시민단 600명 모아놓고 핵산업계 교수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경주 시민단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00mSv 이하의 방사능 피폭은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체르노빌 핵사고를 예로 들면서 사망자가 54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핵사고를 이야기하면서 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 원전은 생각보다 되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가 있는 경주 역시 고리와 상당히 유사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실정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김승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평입니다. 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 들어주신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방금까지 계셨는데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금 김혜정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사실은 어떤 충돌의 자리보다도 국회에서 하는 자리다 보니까, 또 원자력 안전위원님이 나와 계신 자리라면은 앞으로 좀 더 나은 어떤 방법론을 갖다 서로 같이 공감해 나가는, 그래서 공감 차원에서의 자리로서 갖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게 제가 묘하게 영광발전소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광에 일어나고 있는 근자의 일련의 일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윤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아마 그 보니까 제가 이 화면에는 그 빠지셨더라고요. 원전 인근 지역의 농산물 생산 판매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업을 주업이라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지금 현재 1년 농사의 결실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판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근자에 와서 판매가지고 급감을 해가지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면서도 이 발표가 굉장히 공정성과 실제적으로 단순히 몇 번의 어떤 치료를 채취해서 검출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논리적 사고 체계보다는 직관적이고 굉장히 감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사안을 봐서는 되게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앞에 우리 이가복 뭐 우리 뭐 관련된 한손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자체가 옛날 같은 지자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는 지자체 지역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지역 사항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만큼의 사안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현재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다수 내용이 원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방사능이나 방사선에 관련시켜서 과연 얼마만한 양이고 그게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게 사실 뭐 사업자인 한수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발표했던 킨스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대학 그 외에 또 근자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 과거에 정부도 믿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정부랑 주저자입니다. 주저자 믿지도 못하겠고 사업자도 못 믿겠다 해서 정말 지자체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정말 철저한 환경 감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사안으로 해서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각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자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 세월이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에 관련시켜서 네 개 기관이 사실상 조사하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현재 광역 지자체 내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이후에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광역 지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역 사람의 먹거리나 또 지역에서 판매되어 나가는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 먹거리가 과연 올바른 먹거리로서의 국민의 삶과 건강에 충분하게 괜찮은 것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어도 지자체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그걸 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실제적인 현재의 이와 같은 단순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사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해서 농수산물 판매 금지라든가 금지 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발빠른 어떤 나름대로 결론을 내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과 지자체 참여하는 법적 감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광발전소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원전의 주역에 주변에 그 뭐냐면 그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이와 같은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영광과 월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지자체에 생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 검증단이라 해서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이 중심이 위원장이 검증단장이 되셔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즉 지자체 장이 위원장이고 그 내에 20명의 운영위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다시 말해서 환경 방사능에 관련된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시 말해서 검출할 수 있는 측정하는 측정요원이 보통 7 내지 9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직도 있고 근자에 와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협의회라는 단체를 뭐냐 각각 지역에 구성으로 해서 모든 정보에 대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참여 법적 감시 기구의 새로운 구성보다는 현재 있는 기구를 더욱더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발전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그걸 당겨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지 더 많은 기구를 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